저는 입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잘 지킵니다. 뭐든지 말하세요. 저는 다 지킬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박민영입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팬걸링을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저희 친언니가, 저도 친언니 나와서 미안한데, 어렸을 때 H.O.T라는 한국의 그룹이 있었는데 H.O.T를 굉장히 사랑했던 팬이어서 콘서트도 가봤고요. 저는 뭐 같이 따라서 가보긴 했지만 옆에서 그 열광적인 풍선들을 보며 저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끼게 됐었죠.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게 돼요.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감탄하면서 또 배우고 그렇게 많이 터득을 했어요.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욕심을 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. 예를 들면 막 어렸을 때 저희 한국에서 막 유행하던 클럽이 있다 이러면 저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막 어차피 다 가질 수 없으니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항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. 버리는 것에. 배우로서는 모두 같을 거예요. 제가 해왔던 캐릭터보다는 안 해봤고 또 뭔가 낯선 느낌에 도전해보고 싶은 느낌이 항상 있을 텐데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아 저건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제 예를 들면 뭐 나쁜 역할이라든지 못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런 역할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김재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민영 씨의 첫인상은 제가 뭐 사실 작업하기 전까지 뭐 민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데뷔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오다가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인상 그대로의 배우였던 것 같아요. 굉장히 똑똑하고 뭐 이쁜 거는 뭐 물론이고 그리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 특유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와의 작업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만나면서도 했었어요. 네, 우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실제로는 제가 어떤 그 작품 안에서 좀 멋있고 쿨하고 매력적으로 나와야 되는 인물을 연기할 때보다 스스로가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진 않고 평소에 막 드라마에서 할 법한 행동이나 그런 대사들을 일상에서 제가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저도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의 한 명의 남자이자 시민으로서의 보통 사람이고요. 저는 배우로서의 일과 제 사생활을 조금 구분을 짓고 싶어하는 편이라 네, 한 번도 어떤 캐릭터보다 제가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물론 40살이 돼도 그 이후에도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피지컬적으로 편할 때 좀 힘든 장소들을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사하라라든가 어떤 남극이라든가 어떤 그런 오지라고 하죠. 어떤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대자연 속에 좀 많이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